안녕하세요. 만투 만투. 어제도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어제 가게에서 풍뎅이가 나한테 구라까다가 걸린 거 알아? 이거 아마 방송 볼 거야 걔네들. 시간을 흘러갔어. 토요일날 오프오프가 또 평화로웠죠. 손님이 많았고요. 또 대기줄이 있었고요. 굉장히 바쁜 또 토요일을 맞이하고 또 이렇게 가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자애 두 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어머 언니 안녕하세요 그러세요. 어 안녕 내가 이랬어. 그때 언니 저희 천안 살아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 멀리서 왔네요 고마워요 못한다고 여기까지 왔어 내가 이랬거든. 그랬더니 천안이어가지고 호두과자를 사왔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머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음료 이제 주문하고 모았고 어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그걸 넣어놨다. 그래서 유서방하고 나고 앉아서 어머 얘 쟤네들이 천안 사는데 호두과자를 사왔단다. 얘 너 천안이 호두 유명한 거 알지? 내가 이랬어. 그래서 호두과자를 이렇게 해서 멍 때리면서 먹고 있었다. 그 호두과자 박스에 평택 휴게소가 너무 크게 써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먹다가 유서방한테 자기야 청년들 구락 갔어.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천안에서 와가지고 유명한 호두과자를 사왔더니 저년들 박스에 평택휴게소 써져 있어 이랬더니 유서방이 막 웃고 난리 난 거야. 그래서 내가 기다려 나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따져야겠어. 그래서 내가 너무 바쁜 와중에도 따지려고 갔어. 예! 이랬어. 그랬더니 어 언니! 막 이러더라. 그래서 예! 너네 천안 산다며 너네 천안에서 사는데 왜 씨발 평택휴게소 호두과자를 가져왔니? 내가 이래서 그랬더니 어 들켰다 이러는 거였어. 얘 들키고 나발이고 박스에 얘 평택휴게소 존나 크게 써져있어 이래서 그랬더니 구라까다 걸리면 큰일나요 내가 이랬거든. 그런데 앉아서 막 우리끼리 웃고 있었어. 그러다가 옆에 남자 두 명이 왔었거든? 남자 두 명이 갑자기 누나 저희 천안에서 왔는데요 또 오근질하라는 거야. 내가 아 이게 뭔데 왜 이래 천안에들 내가 이랬거든. 그래서 내가 왜 너네도 휴게소에서 얘 호두과자 사왔니? 이랬어 그랬더니 진짜 호두과자를 또 사온 거야. 근데 누나 진짜 천안 사람들은 이 호두과자만 먹는다면서 천안에 무슨 할머니 그림이 그려져 있는 호두과자인데 이게 천안 사람들은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누나 이걸 먹으라면서 나한테 막 설명을 하는 거야. 그림이 있는 게 오리지널이라면서 누나 이걸 먹으라고 누나 거 사왔다면서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먹었더니 또 맛이 다른 거야. 맛이 다른 거야. 그래서 내가 걔네 남자 둘한테 얘 있잖아 내가 우프우프 한다고 천안에 소문이 났나 봐. 아까 전에 어떤 천안 애들이 왔었는데 세상에 얘 말도 마 천안 애들이 그래서 평택 휴게소에서 호두과자를 사온 거야 이래서 막 웃더니 어 자기네들이 사온 건 오리지널이라면서 그래서 뒤집어지게 먹었다니까. 언니 저 공부하라고 욕 좀 해주세요. 내일 11시 시험이에요. 공부에 X야나 그냥 아주 그냥 내 아침 11시 12시간 남았어 이 개같은 년아 공부를 해야지 말 미래 어떡할 거야 이거. 수수양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진짜 욕하는 걸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니까 욕을 해주는 거고 세상에 저렇게 돈을 주면서 나한테 욕해달라는데 어떡해. 누가 여러분들한테 돈 주면서 욕 좀 해주세요 그럼 욕 안 할 거야 너네도? 나만 또라이니? 아 쟤는 돈 안 줬구나. 아 미안 그냥 기분이 안 좋았나 보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기분이 안 좋았던 와중에 너 채팅이 눈에 보였나 봐. 고맙다 덕분에 스트레스 조금 풀었어. 그냥 나는 저 친구의 미래에 내가 조금이라도 응원을 해주고 싶었어. 저 친구가 내일 아침 딱 12시간 뒤에 시험인데 공부가 눈에 안 들어오는데 근데 내 욕이 듣고 싶대. 내 욕을 들으면 공부를 잘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한민국의 미래야 여러분들. 어? 내 욕 한마디에 저 친구가 서울대로 갈 수가 있는 거야. 왜 이러고 있어? 미래가 이렇게 부탁을 하고 미래가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응원을 해달라는데 그것도 못해줘 내가? 언니로서 인생 선배로서 참 너네 각박하다 얘. 일로와 아가리 세척 시간입니다. 아가리를 닦아보아요. 어 칫솔 들어가지도 않았어. 어떤 살질이야. 하지만 너의 아가리 똥내가 인천 반바닥을 구르고 있어요. 예, 좀 나도 싫어. 나도 진짜 너에게 이렇게 강압적으로 뭔가를 하는 걸 나도 안 좋아해. 해야 된단다. 은행 먹은 줄? 아 나이 먹어서 이빨도 없어. 어떡하면 좋구나. 이빨도 없는 거야 지금. 너 한 10개 되니 이빨? 너무 귀여운 거야. 이빨이 없어. 아니 그렇게 양치시키고 기분 어떻게 풀어줘? 기분을 풀어줘야 돼 내가? 이거 먹고 간식 줄게. 이! 이! 컴온 이! 어 근데 진짜 아가리 똥내 너무 심해. 좀 닦아야 돼.
대박. 이쪽은 닦지도 못했어 너 제대로. 누가 칫솔을 씹어. 죄송하다. 이 이빨 닦는 거 되게 웃긴 거야 지금. 아 고생했다. 누나는 양치하셨나? 야 했거든. 이제 공순이 하나 있는데 표정은 다섯 마리 다 한 거 같아. 다음 고객님. 이빨 닦죠. 깨끗한데요 당신? 그래도 작았으니까 한번 비비게.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잘하는 거야. 이거 봐. 어머 세상에. 이게 무슨 이 치과 좀 다녔는데 뭐. 아유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어이구 어이구 세상에.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야! 다 했다 다 했다. 아유 막 세상에 뒤집어지니까 약간 맛이 나. 이빨이 크니까 막 사람들 이빨 닦는 소리. 너무 잘한 거야. 다음. 하는 고객님 스케일이 예약하셨죠? 아니 조금 스케일이 필요해. 아이고 너무 잘해. 이걸 씹지 마. 어 좋아요. 지금이었어. 지금처럼. 고생하셨습니다. 계한호 고객님. 우리 한호는 착해. 힘줘서 그렇지. 너도 하려고? 빼로 이빨 올라 올라. 알았지. 우리 빼로는 이빨 잘 닦잖아. 아니 너는 안 해도 되는데 왜 기어 들어가서 이빨 닦겠다고 줄을 서 있어. 너무 잘하는 거야. 즐기는데 뭐 꼬리를 흔든다고. 가만있어 씨. 눈티 오세요 눈티 고객님. 우리 집에 가자. 로미 언니네. 눈티 고객님 이빨 닦아줄게요. 아 얘는 이빨 못 닦여. 그냥 하는 시흉만 하는 거야. 대중 보세요는 이끼 닦고 엄마 지랄 맞은데 이모 옷에 막 똥 싸고 오줌 싸고 아주 못된 시주예요. 보자 고객님. 보자 양치질도 잘하고 빗질도 엄청 좋아해. 돼지고양이를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 뽀자 배보세연. 바람쥐 비 진짜 잘해. 엄청 잘해. 얘는 그런 게 없어. 우리 뽀자는 강아지보다 염자나 됐고. 빗질을 엄청 좋아해. 빗질만 해주면 이 지랄. 야 뽀자는 내가 봤을 때 지가 개인 줄 알 거야. 다섯 개를 샀는데 너무 허드렛인 거야. 내 입김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 그냥 밥솥을 하나 두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가습을 하려면 진짜 얼굴 밑에다 내려놔야 돼. 내가 잘 못하는 건가 이거? 이거 어떻게 조절하는 방법이 있나? 모기향 아닌가요? 이런. 난 아까 심지가 제대로 물에 안 젖었나 싶었거든? 이렇게까지 안 나오나 이게? 아 후기는 100점 만점인데? 분사력이 너무 세서 한쪽만 분사해요. 4개 이상한 건가? 무드등이 된다고? 어디에? 버튼을 두 개 빠르게 두 번을 누르면 무드등 기능이 작동되면 멋진 분위기를 연출해줘요.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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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 언제 되는 거야?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건가? 좀 작동시켜볼까? 그래도 아까보다 좀 더 잘 나오는 거 같아. 그치? 심지어 1분 정도 물에 담갔다 해봐서 3시간도 안 갔는데? 안? 어 된다! 이건 봐봐. 이거를 조금 돌려놔야 되나 보다. 오, 좀 말아줬어, 그지? 아, 좀 빨아들여야 돼. 아, 작동을. 아, 심지만 조심해 되는 줄 알았더니. 아, 그래. 이게 좀 한 번씩 물에 이게 확 했어야 됐구나. 어머,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 이렇게 되었어. 선생님, 너무 안 되는 거예요.